점심 먹었어요. 저는 국수 먹었어요. 국수 맛있어요. 짜파구도 맛있어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정승이 좋다. 야, 문 서줘. 야, 서줘봐. 형이 또 왔다. 너 뭐한 놈이야? 아유, 쩝쩝이 저기 우리 삶은 소대가리. 어? 쩝쩝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미국산 앵무새, 태생적 말 더듬이, 떼떼, 태생적 쪼다. 야, 너 저기 뭐 저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너도 욕을 먹어야 살아가는 뭐 특별한 생명체냐? 너 별명 뭐냐? 야, 이 정도 욕 먹으면 안 쪽팔리냐? 이거 내가 말한 것도 아니야. 지가 짝사랑하는 북한 여정이 누나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어? 태생적 떼떼 말더듬이 안 창피하냐? 아니, 아, 또 충격적인 사건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서해 수호회 날 때, 어? 그 유가족들 모아놓고. 지난 4년간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는 없어서요. 평화가 유지됐죠. 유가족 모아놓고 그런 개소리 하더니 작년엔 또 어땠어요? 우리 민평기 상사 어머니께서 앞에 나와서 언론에 너무 가짜뉴스가 많다. 제발 좀 밝혀달라. 제발 좀 말해달라. 북한에 있다 말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쩝쩝이.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 우리 뒤에서 정수기여서 아주 그냥 뭐 눈빛부터 어? 사람을 위한다는 그런 눈빛이 아니죠. 그 눈빛은. 그래놓고 요번에 정부 청와대 직속 소속 기관에서 천안함 진상조사를 하겠다? 유가족 두 번 죽였죠. 정부 방침엔 변함이 없다며. 그러면서 앞에서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예요. 국수 맛있어요. 앞에서는 좋은 척 다 하되 뒤에 가서는 천안함 진상조사? 야당 의원들 뭐예요? 에? 5.18 금지법, 세월호 금지법 이런 것도 만들어지는 때 천안함 금지법 만드셔야지. 에? 우리 전사자들한테 그런 악성 루머 퍼뜨리는 그 사람들 처벌하는 천안함 금지법 만들어야죠. 우리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쩝쩝이 어? 앞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위하는 척 하더니 뒤에 가서는 우리 유가족도 두 번 죽이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사람 우리 국민들이 널 못 믿는 거야 쩝쩝아. 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던 말던 국민들이 못 믿어가지고 밑장빼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양치기 소년 모르냐고. 근데 재밌어요. 요번에도 우리 쩝쩝이 국민신뢰 다 잃었잖아요. 백신 맞는데도 국민들이 못 믿겠대. 저 밑장빼기 하는 거 아니냐. 칸막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종로구에 CCTV 공개해라. 이런 모든 의문을 한 번에 없애줄 수 있는 CCTV 공개 하나면 끝나잖아요. 공개하라니까 뭐라 그래요? 종로구에서 CCTV가 없대? 아니, 머리 위에 이렇게 CCTV가 달려있었는데 그 뭐 장식이에요? 요즘 인테리어를 CCTV로 하나? 없대? 야, 이 정부 들어서 재밌어요. 어쩜 그렇게 이 좌파들이 죄 지을 때는 CCTV가 꺼지고 어쩜 그렇게 CCTV가 자동으로 뭐 없어 뭐 하다 보면. 아, 여러분 이번에 사전투표 하셨어요? 아우, 제가 이번에 그 클린선거 시민운동본부 통해서 제가 직접 감시하러 갔는데, 야, 여의도에 정말 이번에 선거 이제 제대로 심판하자 사람들 쫙 깔렸어요. 날씨도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사람들 끝이 안 보여 사전투표.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몇 명 투표했는지 알아요? 우리 세보니까? 한 2,500명 투표했어요. 에? 그 오늘까지 하면 5,000명 되겠죠? 그렇게 줄 서서 했는데 왜? 소독약 뿌리고 장갑 끼고 2m 거리 유지해야 되고 또 친분증하고 얼굴도 확인해야 되고 마스크 내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만이야 이틀간 5,000명 됐겠다고요. 근데 작년 부천 신중동에 사전투표 몇 명 했는 줄 알아요? 18,000명이 했어요. 18,000명 부천 신중동에서 논산훈련소에서 2017년에 우리 장병들 정말 빈칸 없이 빈자리 없이 쭈르르 서가지고 이틀날 내내 했는데 13,000표 나왔는데 부천 신중동에서 4.7초간 한 명씩이 투표를 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5초 지나갔죠? 부천 신중동 아주 희한한 곳이요. 4.7초에 한 명씩 투표해서 작년 4.15 총선 때 사전투표 18,000명이 투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4.7초에 어떻게 한 명이 투표하냐 그래서 CCTV 내놓으라니까 부천 신중동에는 CCTV가 없대. 아니 그 공기관에 CCTV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고요 대한민국. 뭐만 하려고 그러면 CCTV가 없고 영상이 없고 작동이 안 됐고 꼭 죄 지을 때 의문이 있는 곳에서 CCTV가 알아서 작동을 안 하는 이런 귀신이 고칼 노릇이 있을까요? 또 하나 더. 어제 제가 정창욱 신발녀에서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정창욱 신발녀에서 재판을. 어우 재밌어요. 정창욱 신발녀에서 신발 던졌다고 징역 6개월. 지금 벌써 1년 가까이 징역 받고 있잖아요. 징역살이 하고 있잖아요. 8.15 때는 그 정창욱 신발 열사가 기부스 차고 있었는데 경찰 증언 저 신발 열사가 저 기부스한 남자가 경찰 6명을 폭행을 했다라는 증언만으로 또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때리고 신혁재 판사님 어제 경찰 영상 보니까 정창욱 단장이 경찰한테 맞는 영상만 있지 그건 무죄 입증 영상이에요. 그런 영상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한 국민을 징역을 1년 넘게 시킵니까? 구속을? 에? 구속을? 그렇게 국민 여러분들 8.15 때 경찰들 얼마나 많았어요? 국민들 체증하는 에? 카메라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 정말 정창욱 신발에서 폭행했다 칩시다. 그 폭행했다는 영상이 왜 없어? 그때만 또 카메라가 꺼졌어요? 그때만 카메라가 꺼져서 CCTV가 다 작동을 안 했어? 영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우 재밌어요. 대한민국이 CCTV도 귀신들이 작동시키나 봐. 아, 유령이 꽉 찼어. 그리고 꼭 이것뿐이에요? 우리 핵 월성 핵 개발 우리 발전소 그 기밀 문서를 그 직원이 일요일 날아가지고 지웠어? 그리고 나서 한 말 뭐야? 신내림을 받았대? 이런 것들.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귀신 마귀들이 역사를 많이 해. 신내림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정광훈 목사님 나서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려고. 코로나가 말해요. 뭉치면 죽는데요. 우리 뭉쳐야 살아요. 우리 코로나 두려워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코로나 했다고 애국운동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백신 구약과 신약을 받은 자로서 부정에 대해서 외치고 진리 끝까지 외쳐야죠. 우리 이승만 정신 뭉치면 산다 정신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깨우칠 대한민국 깨우칠 그 노래 태스영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난리 났다! 태극기! 기자회견 보다가 턱 빠지게 웃는다 뇌에 목
그런 날 궁금해서 묻는다. 대한민국 아직 버티기는 하였고 너의 남은 임기를 생각하니 두렵다. 다 같이 얀문진 살면서 대가리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 얀문진 특계행 마자리 인생 전체가 다 거짓말. 삶이 문제다 라면 말로 다 속여놓고 국가 기밀문서를 정은이한테 바치네. 우리 문점점이었어요. 빨리 국민께 사과해 문점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제가 나라 한번 다시 바로 살려보겠습니다. 기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 기회를 기회! 장함이 먼저다. 장함이 먼저예요. 개소리하고 있어 저거. 대가리가 깨져도 저거는. 중국은 큰 나라라며 우한 폐렴 수입해 우리 처먹네. 모여서 또 어묵 처먹고 교회를 폐쇄하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는 않느냐. 다같이 얀문제 대가리 나라를 왜 이렇게 만들어. 얀문진 택계행 머저리 인생 전체가 다 거짓말. 나라 다 망쳐놓고 죄인 여적죄의 대가는 사형이다 문재인. 다같이 야 문재인 이 택근 머저리. 야 문재인 이 폐생적 쪼다. 야 문재인 말 더듬어 야 문재인 이 택등 머저리 살면서 대가리 야 문재인 빨리 북한으로 꺼져. 야 문재인 빨리 좀만 따라가. 빨리 북한으로 빨리 가 북한 너만 가 너만. 야 문재인 이 문재인 야 문재인 세르밍 마세. 난리 났어. 이젠 즐거워. 대한민국 바로 세워줄 거 생각하니까. 저와 함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또 한 명의 청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꿈구성의 대표 강준용 청년을 모셔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좀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꿈꾸는 청년들의 대표 강준용이고요. 지금은 클린선거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저희 유승수 변호사님을 대표로 해서 여러 변호사와 많은 시민단체 회원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공정한 선거 감시를 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일단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사전투표 참관인 모집을 했는데 정말 여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를 주시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매끄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이 사전투표 참관인 모집을 할 기회를 주고 줄 수 있었고 또 덕분에 많은 분들의 지금 증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이 대국본 분들의 천부장 만부장 이런 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 사랑진리교회 대국본의 조직력이란 건 정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진짜 새삼 놀랐습니다. 그 어느 어떤 우파 단체보다도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애국심 하나로 이렇게 열심히 전화 주시고 연락 주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을 보고 정말 청년으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는 좀 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관내 사전투표가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과 강원도를 제외한 서울은 당연히 있고 지금 호남 전라도 지방과 그 다음에 경상도 부산 그리고 울산 지방에서 지금 관내 사전투표 서울시장 선거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부산 지방과 울산 지방 그리고 구리시 이런 지방에서 지금 사전투표 참관인을 모집을 불허했다는 겁니다. 특히 저희가 부정선거 감시하려고 하는 저희 이 기호 10번 배영규 후보님 추천으로 들어가는 참관인 모집을 지금 순천 전라도 지방 빼고는 다 불허했습니다. 원래 순천 지방도 불허했었는데 변호사님들이 불허한 즉시 법원에다가 집행정지와 가처분 신청을 내가지고 겨우 순천만 풀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호 10번 신자밀련 정당은 부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전투표 참관인 들어가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지방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를 관내 사전투표를 뽑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감시할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투표로 서울시장을 지방에서 뽑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불허하겠다는 저희는 그런 중앙선관위의 그런 결정을 정말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내 사전투표를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정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냥 무조건 불허한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똑같은 조건인데 순천에서만 그게 승인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입니까? 떡볶이 사주고 피자 하나 더 사주면 승인하고 뭐 이런 우리나라 법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어떻게 똑같은 조건인데 부산과 울산 구리시 법원에서는 다 부결나고 순천 법원만 어떻게 승인이 납니까?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엿장수 같은 법을 보고 왜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겠구나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지금 선관위 분들 좀 많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천이 사전투표소 직원들 진짜 너무한다고 많이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순천시의 많은 투표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서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장애가 생겼습니다.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신기한 거는 관내에 있는 노트북을 관내 사전투표에 가져와서 그 노트북으로 출력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봐도 사고 아닙니까? 공직선거법에 사고가 일어나면 반드시 그걸 촬영할 수 있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그 핸드폰을 뺏으면서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장애이니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사고랑 장애가 뭐가 다릅니까? 아니 노트북이 고장난 게 사고 아닙니까? 노트북이 고장나서 사고가 일어났으면 당연히 그걸 우리 촬영할 권한이 있고 그 노트북이 어떤 기종인지 도대체 뭐 무슨 이유로 고장났는지 당연히 촬영을 해야 저희가 그걸 증거를 남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시적인 장애라고 그것을 촬영하면은 막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하니 뭐니 해서 막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결국에는 촬영을 못하게 불허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선관위 이 순천시 선관위의 작태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순천시 선관위 많이 검색해가지고요 좀 항의전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전화 받습니다. 이거는 전화해서 많이 괴롭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까? 더 웃긴 거 하나만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 참관인들이 하는 역할이 노트북에
그 신분증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하는 거 상관인들의 역할입니다. 그 노트북에 나오는 상관인 그 신분증 얼굴과 실제 온 분이 얼굴이 비슷한지 그건 다 상관인이랑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건데 근데 그 신분증을 너무 가까이서 자세히 보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창간이 왜 세워놨습니까? 나무 허수아비 하나 세워놓던지 나무 하나 공기 좋게 요즘 공기도 나쁜데 공기청정기 하나 세워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여성분이 용감하게 막 따졌답니다. 따지니까 중앙선관위에 전화해보겠다고 하더니 그거 중앙선관위에서도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하죠. 걔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거는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노트북 화면을 못 보게 남성 한 분을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헛짓거리입니까? 아니 그 노트북에 그 신분증 사진을 뭐 보면 안 되는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뭐 혹시라도 위조해서 온 거 아닙니까? 아니 떳떳하면 그냥 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보게 합니까? 치사하게 그걸 왜 남성 한 분을 거기다 세워놔가지고 못 보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간인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꾸 제보가 오고 순천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저희 제보 들어오고 당연히 이걸 다 고발 조치할 겁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걸 자꾸 감시하고 머리 아파가면서 고발하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정하게 선거 감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공정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거기서는 왜 마스크를 벗고 신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 마스크를 벗기지도 않고 신원 확인하고 그냥 바로 보냅니까? 지금 제보자들이 난리입니다. 아니 마스크를 썼는데 어떻게 신분증이랑 확인을 합니까? 근데 마스크를 거의 벗기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마스크를 이제 다시 벗기는 척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거의 검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마스크 벗고 바로 들어간답니다. 뭐 짜고 쳤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그 신분증과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맞는지 아, 그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마스크를 쓴 채로 그냥 막 들여보내게 합니까? 진짜 좀 제발 좀 공정하게 좀 감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좀 똑바로 살지.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갈수록 지금 쇠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정말로 왜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싸매면서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감시하고 제보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선거에 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라는데 진짜 민주주의에 지금 암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투표 창간이는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다 잘 마무리돼가고요. 이제 6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 본투표 창간인이 남았습니다. 이 본투표 창간인은 되게 수요가 큽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몇천 명 가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걸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걸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하지만 많이 이제 홍보를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 번호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자막에 좀 띄워주시고요. 그 010-8013-7611입니다. 여러분 연락을 해주시면 사실 못 받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그 성함과 그 다음에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성별 그리고 주소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곳 자신이 원하는 참가를 원하는 그런 지역구 그렇게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문자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오전까지 명단을 다 저희가 작성해야 되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팩스를 다 돌려야 됩니다. 아마 몇백 군데 팩스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마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마지막 날이라 저희가 그 몇백 개 되는 지역구에 다 전화를 해서 팩스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무리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좀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뭐 당일 투표는 사실은 이렇게 뭐 거짓말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진짜 얘네들 하는 거 보면은 당일 투표에서도 사기칠 가능성이 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감시를 해주시면은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 이번 작년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지금 봄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3월 말부터 4월 초에 내리는 이 봄비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봄비는 아무리 맞아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좀 있으면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잘 감시해서 정말로 멋진 선거가 된 후에 우리 대한민국도 화창한 봄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강준용 총리야. 너무 멋있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기에 함부로 우리 선관위 분들, 그 선관위 왜 존재합니까?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에? 공정한 선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꼭 무슨 욕을 먹어야 뭐 하는 척합니까? 당신들 오야붕처럼? 에? 꼭 뭐 특등 머저리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거 욕을 먹어야 좀 하는 척하는 거예요? 다 됐고 원래 어디서든 밑장 빼기하거나 사기칠 때는 손모가지 걸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4.15 총선 때 많이 보고 배웠거든요. 어떤 식으로 밑장 빼기 하는지. 요번에 해도 좋은데 우리 깨어있는 국민들이, 깨어있는 우리 깨시민들이 그 현장 가서 우리가 CCTV 역할 할 거니까 사기 치실 거면 목숨 걸고 하세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투표지 지금 찾아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나와 태극기 분해. 투표지 한 장. 났던 4.15 총선 투표하자 난리 났던 날, 대한민국 살리자며 덩실 더 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번 선거 잘 찍었지요. 이번엔 그래도 우파가 났지요. 고스탈이 손으로 접었던 표지한다. QR코드 생각나네. 우리 국민 밀어줬어도 미래통합당 마냥 그 자리, 우리 우파 통합 못하던 민주당 혼내주자며 처벌던 투표지 한 장, 처벌던 내 투표지 한 장. 우리 대한민국 살리는 우리 우파 청년 강진영 맞춤팬 맞춤댄 승리댄 승리댄 승리댄. 그렇지, 다리가 안 보여, 다리가 안 보여. 이거야 이거. 좋아, 난리 났어. 미래통합당 마냥 그 자리, 우리 우파 통합 못하던 황교안 원망했어요. 사회주의 개헌하자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민주당 주자며 처벌 너네 투표지 한 장. 어디 갔나 내 투표지. 내 투표지.